안녕하세요. 저는 종로농사TV의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농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바뀐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장님께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해보면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는 전부 다 알아보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만 중요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상택제 지원, 신규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하고 뒤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장려금이 있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청년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최근 현 정부에서는 청년 채용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청년 채용했을 때 기업에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이나 고령자에 대해서 고용을 했을 때도 지원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번에 2019년도에 좀 바뀐 것이 뭐냐면은 지원 유형별로 좀 나뉘어 있어요. 처음에는 원래 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려면은 먼저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승인을 하면 그때 채용을 하고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불편하다 보니까 공무형과 요건 심사형으로 나눴습니다. 그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한 부분, 기존에 있던 제도 그대로 놔두고 사업 참여 신청이 불필요한 부분을 또 나눴어요.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뭐냐면 기존에 근로시간이 많았을 때 연장근로가 많고 야간근로가 많았던 그런 근로 형태를 그 법적 근로시간으로 줄이거나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일자리 순환제를 하거나해서 근로시간을 줄였어요. 줄인 만큼의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지원금이 나옵니다. 인건비는 1인당 월 80만원, 중견기업의 대규모기업은 월 40만원. 그래서 임금 감소액도 보전해주고요. 임금 감소 근로자 10명까지 월 40만원의 지급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이거는 공무형만 가능한데요. 설비 투자비 융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최대 50억원을 1%대의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는 아주 제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오늘 또 설명해 드릴 것 중에 하나가 밑에 보시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사업주 회사에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2019년도에 새로 들어온 사업 참여 신청이 불필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다 더 쉽고 간이하게 신청을 해서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요건 심사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지킴으로써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잖아요. 이게 처벌이 유예됐어요. 그거랑 별개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면 지원금을 주겠다. 채찍보다는 당근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40에서 100만원까지 나오는 아주 좋은 지원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선버스 업종 같은 경우는 특례라고 해서 버스 사업주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지원 제외 근로자가 있어요. 이걸 좀 알고 계셔야 고용장려금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은 그 제외가 돼요. 또 하나는 비상근 촉탁 근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사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그리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 이직 당시 사업주인 관련 사업주인 경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주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 옮긴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용 정년까지 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4대 범위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내 인사 노무 제도가 노동법에 맞게 일단 정비가 되어 있어야 고용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함께하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요건 심사 방식입니다. 네, 요건 심사 방식이라서 이거는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법정 근로시간으로 단축을 했을 때 300일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 제조업은 80만원, 기타 업종은 80만, 제조업은 80만원 2년, 기타 업종은 80만원 1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조기 단축 기업이라고 할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00일 미만이라고 할 때 법정 시행일까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80만원을 3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뒤에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가 있는데 버스 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무대에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300일 미만의 버스 업종일 경우에 법정 시행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도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제도의 취지가 참 좋은데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이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2년 또는 3년 동안 계속 근로를 했을 때 목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것 때문인지 인기가 높은 게 이제 3년형 같은 경우는 금방 소진이 되더라고요. 2년형 같은 경우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년형으로 이번에 새로 채용하신다면 3년형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이거를 중간에 아는 컨설팅 기관이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에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관할 기관에 전화하셔가지고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것도 요건이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사업주 쪽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2년형 같은 경우는 청년이 취업 지역금 900만원, 기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게 돼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2년형 같은 경우에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500만원을 기업에 줍니다. 이 중에서 400만원을 청년한테 주는 거고 100만원은 기업한테 실지원을 해요. 결국에는 기업의 부담이 없고 기업이 오히려 좀 더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내일 채용공제에 해당되는 지원을 채용하시게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적립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되어있지만 결국에는 2년에서 3년 동안 모아서 마지막에 준다. 이렇게 1,600만원 플러스 알파, 3년형 같은 경우 3,000만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알아볼 장려금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금 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청년을 추가고용했을 때 지원금은 1인당 75만원, 1인당 75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좋은 제도예요. 한번 볼까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정규직으로 추가를 고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게 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15세에서 34세인데요. 군 복무, 의무 복무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이 되고 최대 3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인데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성장 유망 업종, 벤처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지식 서비스 사업, 문화 컨텐츠 사업 등도 다 가능합니다. 그 업종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 부동산업이나 사행, 유흥업 등은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지원 요건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청년이 추가 고용되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로자 수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 그러니까 4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쭉 평균을 냈더니 이 회사의 근로자 수가 5명이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계속 5명 이상, 6명을 유지를 해주셔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네, 청년 추가 고용했을 때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년을 채용했을 때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 있고 신중년 적합 지원금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업종별로 기준율을 초과해서 고용을 했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업종은 보시는 바 같고요. 지원 수준과 기관으로 보시면은 1인당 분기별 27만원, 분기별 27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때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니라 32시간 이하로 줄였을 때 그 감액 금액의 일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에 바뀐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